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8강, 중국의 무슬림. 8의 4강, 회족 문학.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5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가 중재자로 나서는 사명감을 자각하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우선 이해의 균형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오해와 편견의 장막을 걷고 이슬람 문명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문학이 특히 훌륭한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중국 회족의 문학은 면면이 이어져 회족 문학사를 서술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정학련은 원말 명초 생목인 시인이다. 한문을 배우고 한시를 지어도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다. 무슬림이 선비로 변신해도 떳떳하게 행세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초라하기만 한 모습이 부끄럽다고 했다. 수많은 나라를 떠돌다가 마침내 이른 곳이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탄했다. 다음의 시에 이런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썩은 선비. 하늘 땅 사이에서 몰골 초라해진 선비. 사해를 떠돌며 사노라니 날마다 한탄스럽다. 이방의 나그네가 감히 황조를 노래하고 빈 골짜기나 품은 녀석이 백구를 읊는다. 이미 1007이나 되는 나라를 총횡하고도 좋은 도읍을 칭송하는 시를 본떠 짓지 못한다. 위대한 시절이라 어찌 빈천을 말다 하리요. 긴 세월 무서운 길을 달려온 것이 한탄스럽다. 부유. 낙백 건곤 일 부유. 생봉 사해 일 간우. 이방 잡객 가 황조, 공곡 회인 영 백구, 기우 종횡 천칠국, 영무 사부 의 삼도, 시위 나감 사 빈첨, 제한 장년 주 외도. 이 지인은 자가 타고여서 이 타고로 널리 알려진 명나라 때의 문제아이다. 유학의 허위를 비판하고 사회의 모순을 규탄하다가 투옥되고 옥중에서 자살했다. 파격적인 주장을 편 글이 여럿 있는 가운데 동심서를 특히 주목할 만하다. 서두에서 한 말을 들어본다. 무릇 동심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고 최초의 한 가닥 본래의 마음이다. 동심을 잃으면 진심을 잃는다. 진심을 잃으면 사람이 참되지 못하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동심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은 양명하게 근거를 두었다고 하는 것이 예사이다. 좀더 깊이 생각하면 더 깊은 원천이 이슬람이라고 할수 있다. 까오션은 현대 회족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시와 소설 양쪽에서 대단한 작품을 내놓았다고 평가되어 국가 1급 작가의 지위를 얻었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2018년에
북경에서 열린 회고 토론회에서 대시인, 대작가라는 칭송을 받았다. 대막지연이라는 시집에서 광대한 사막에서 사는 사람의 정, 애, 희, 가를 노래한 것이 널리 알려졌다. 조국의 거대한 서북지방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정을 나타내고 민족 역사의 운명을 생각하고 철학적 의미가 풍부하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말하는 민족은 중화민족이다. 중국의 국토를 찬양하고 중화민족의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하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높이 평가되어 잘 살면서 내심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중화민족이라는 허상에 가려있는 자기 민족 회족의 실상을 생각하며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회족의 처지가 비참하게 된 것을 잊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시도 지었다. 我的民族，我没有在我的民族的身找到乡土的痕迹。 也许我的民族早已抛弃了童年的幼稚和愚昧，它失去了舌尖，失去了故土，失去了羽毛，失去了记忆和符号。 우리 민족, 나는 우리 민족의 몸에서 고향 땅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 포기했는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의 천진함과 우매함을. 그녀는 혀끝을 잃고 고향 땅을 잃고 깃털을 잃고 기억과 부호를 잃었다. 회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예외자이다. 자기 땅, 자기 말, 자기 피를 갖추지 못한 채 이슬람을 신봉하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회족의 문학은 고금의 중국어를 사용해 언어의 특징은 없으나 중국의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허위를 비판하며 진실을 찾고자 하는 내밀한 정신을 갖추고 있다. 앞서 진행된 4강까지의 강의 순서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좌입니다.